소프라노 조민호입니다. 오늘 뜻깊은 이양삼 작곡가 선생님 추모음악회 함께 부르기 첫 곡은 오늘의 타이틀이죠. 그리운 그대입니다. 우리 가곡의 매력은 노래, 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며 또 낙엽을 밟으며 어제 오늘처럼 한 방울 펑펑 내리는 날 생각나는 그 사람, 그 이름. 오늘 그리운 그대에서 여러분의 그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 노래 1절에서 그리도 쉬 떠나갈 것을 내 맘에 서성인 그대, 클라이막스 바로 전이죠. 그리고 2절의 수비 역시 클라이막스 바로 전, 뒹구는 마른 낙엽에 나의 붉은 마음 실어보내면 그리움으로 타오를 수 있을까. 사랑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가다가 막힌 흐르지 못한 그 아쉬운 사랑을 뒤늦게라도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,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참 여기서 제 마음이 멈췄습니다. 여러분도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시 어디에서 내 마음이 멈추는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1절은 제가 부르고요. 2절은 함께 부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.